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서구 코트라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인 홍서구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포스코는 지난 27일 포스코센터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생발전 기금 조성 및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로 포스코는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3년간 2,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이라는 주제로 논설문을 쓴 대원 국제중학교 1학년 조연지 양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연지 양은 논설문에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나라 언어도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 증가한 4,770개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올 9월까지의 누적 신설법인 수는 47,959개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이 전달에 비해서 모두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